네, 전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키텍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키텍처 평가 방법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 비용에는 1대, 10대, 10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를 설계 단계 때 문제를 잡으면 1의 비용이 들고, 개발 단계 때는 10의 비용이 들고, 유지보수 단계 때 문제를 잡으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한다면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의 그 종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AM, ATAM, 그 다음에 CBAM, 그 다음에 CBAM, 이아탐, 그 다음에 CBAM, 그 다음에 아리드, ADR, FEF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뭐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SAM과 그 다음에 아탐, 그 다음에 CBAM, CBAM, 아리드, ADR. 결국은 다 알아야 되는군요. 두개 빼고 죄송합니다. 두개 빼고 다 알아야 되는군요. 자, 어쨌든 SAM과 ATAM, 그 다음에 CBAM, ARID, ADR 순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이해를 좀 해보시죠. SAM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초로 개발됐고, 품질 속성 중에서도 변경 가능성에 중심을 뒀다. 변경 가능성 중요합니다. 변경 가능성. 그 다음에 ATAM은 SAM의 다음 버전입니다. 다음 버전이고, 품질 속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였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품질 속성,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가용성, 보안성, 그 다음에 성능, 사용성, 변경 가능성, 시험 가능성. 우리가 막 흔히 알고 있는 ISO 9126의 기신사 효율이랑은 틀리죠. 가용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품질 속성은 가용성, 보안성, 성능, 사용성, 변경성, 시험 가능성 이렇게 돼 있다.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한 평가가 바로 아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CBAM은 ROI 측면, 여기 보면 코스트 베니핏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AM과 ATAM, SAM과 ATAM은 비용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오로지 품질 속성에 대한 평가만 있는데, CBAM은 품질 속성에다가 ROI 경제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를 했다. 그 다음에 ARID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SAM과 ATAM은 모두 완성된 아키텍처에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하지만, ARID는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아키텍처, 설계가 진행 중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찾겠다는 거죠. 즉, 초기 품질 비용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오류 또는 위험 요소를 빨리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R은 검토자의 실습 문제 풀이에 기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SAM과 ATAM, SAM과 ATAM과 CBAM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거시적인 측면을 주로 평가를 하고 모듈이나 컴포넌트 단위의 응집도 중심으로 상세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ADR을 쓴다. 액티브 디자인 리뷰를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SAM, ATAM, CBAM, ADR, ARI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만들어졌죠. 가장 처음. 그 다음에 트레이드오프, 품질 속성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유지하죠. 그 다음에
코스트 베네핏, ROI 중심으로 평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나 모듈 단위로 평가하죠. 그 다음에 RED는 설계 중일 때, 아키텍처 설계 중일 때 제대로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